안녕하세요, 신현섭 셰프입니다. 한 그릇의 건강한 음식이 암세포를 파괴한다. 음식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바로 위암인데요. 오늘은 위암에 좋은 건강 밥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위암을 예방하는 놀라운 음식, 먼저 위암 전문 의사 선생님이 알려주는 건강 재료 알아볼까요? 선생님 알려주세요. 오늘의 건강 재료를 추천받기 위해 찾아온 곳, 위 건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박효진 교수. 과연 그가 추천하는 건강 재료는? 브로콜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C, E 등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그런 인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암 예방 효과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는 식재료로 생각됩니다. 위에 좋은 브로콜리로 만든 건강 레시피 공개! 매콤한 향이 식욕을 돋우고 고소한 맛으로 입맛까지 사로잡는 브로콜리 건새우 볶음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브로콜리를 손질을 할 건데요. 이 브로콜리에는 무기질도 풍부한데 이 무기질이 위장 기능을 활성시켜줘서 이 속쓰림을 없애주고 소화도 잘 되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자, 이 브로콜리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손으로 그냥 뚝뚝뚝 잘라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브로콜리는 제가 손질을 좀 해놨고요. 그리고 들어가는 재료가 바로 이 새우 그리고 캐슈넛입니다. 일단은 마른 새우를 한번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팬에 예열을 해놓고요. 자, 그리고 캐슈넛도. 새우가 요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조미료의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약간 부족한 맛들을 새우가 굉장히 많이 보완을 해줍니다. 자, 이제 새우가 익는 냄새가 착 나네요. 자, 이렇게 볶아놓은 캐슈넛을 한번 다져서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새우와 그리고 캐슈넛을 볶아준 후에 자, 이제 브로콜리를 데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소금을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자, 준비된 브로콜리도 같이 넣고 자, 떠지 않게끔 꾹꾹 눌러주시고요. 브로콜리를 넣고 너무 오래 삶는 것보다는요, 한 25초에서 30초 정도만 딱 데쳐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데친 브로콜리는 찬물에 바로 식혀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식혀주시고요. 바로 사실 오늘은 이 튀김을 한번 할 거기 때문에 물기가 좀 많이 없는 상태에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물기를 꼭 짜야지 브로콜리 요리를 제대로 즐길 수가 있어요. 먼저 이 반죽을 먼저 준비할 건데요. 여기 감자 전분이에요. 감자 전분을 넣으면은 이 열이 좀 강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 바삭바삭해지면서 이게 좀 잘 타지가 않습니다. 자, 먼저 감자 전분, 그리고 튀김가루, 그리고 물을 넣어주시는데요. 오늘 반죽은 굉장히 약간 되직해요. 왜냐면 브로콜리 내에서도 수분이 있기 때문에 그 수분까지 생각하시고 반죽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튀김가루와 감자 전분이 덩어리가 안 찌게끔만 가루가 분말이 없어질 때까지만 일단 잘 섞어주세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준비해놓은 브로콜리를 같이 넣고 버무려주세요. 브로콜리에 소스가 묻듯이 이 튀김 반죽이 묻어야 됩니다. 네, 처음에는 반죽이 굉장히 되직했는데요. 브로콜리에서 나오는 수분 때문에 굉장히 약간 묵직하게 반죽이 변합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신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신의 선물. 오늘의 신의 선물은 바로 기름입니다. 기름이요, 일반적인 식용유가 아니라 바로 포도씨유인데요. 포도씨유에는 일반 식용유보다 비타민 E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E를 충분히 섭취하시면요, 암을 발생시키는 활성산소를 억제해서 암 발병률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은 포도씨유를 사용하실 건데요. 브로콜리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넣으시면은 당연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브로콜리를 이렇게 나눠서 보통 위가 안 좋으신 분들에 대해 튀긴 음식은 안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 기름을 사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떻게 튀기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처럼 튀긴 반죽이 많이 묻지 않고 가볍게 묻는 정도라면요.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자, 보시면은 튀긴 반죽이 아주 얇게 묻어 있어요. 자, 이제 한번 건져 보도록 할게요. 튀긴 브로콜리를 키친타월에 올려 기름을 빼주세요. 자, 이번에는 소스를 좀 만들어 줄 건데요. 자, 먼저 설탕을 볼에 담아 주시고요. 자, 그리고 간장 1대 설탕 1 정도 같이 섞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게 물이에요. 물을 같이 넣고 자, 설탕을 먼저 잘 녹여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설탕이 약간 썩썩거리는 소리가 줄어들었을 때 그때 식초예요. 식초를 3분의 2큰술 정도 같이 넣고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프라이팬에 예열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에 고추기름을 먼저 넣어줄 건데요. 분명히 위가 안 좋으신 분들에게는 자극적인 이 매운맛은 나쁘다고 말을 했지만 적당히 드시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캡사이신이요, 그 위에 헬리코박터균을 억제해준다고 합니다. 위암 예방에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단, 과하지 않게 적당량만 섭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고추기름을 팬에 둘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다진 마늘, 그리고 다진 홍고추예요. 홍고추는 그렇게 맵지 않기 때문에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고추, 청양고추, 그리고 다진 대파 볶아줍니다. 타지 않게 볶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팬을 너무 전체적으로 사용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앞쪽에다 몰고 마늘과 대파, 고추를 볶아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마늘이 살짝 익으면은 준비해놓은 소스를 같이 넣고 부어주세요. 자, 그리고 끓여주세요. 자, 이제 바글바글 끓었을 때 준비해놓은 브로콜리를 같이 넣고 볶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을 꺼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다져놓은 새우와 캐슈넛을 같이 넣고 불을 끄고 볶아주시면 돼요. 몸에 잘 배일 수 있도록. 자, 이렇게 브로콜리 볶음이 완성됐는데요. 자, 이제 완성 접시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브로콜리를. 그 풍미는 아무래도 새우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향은 칠리 새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브로콜리 건새우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가볍게 튀겨내 한층 부드러워진 맛의 브로콜리와 건새우의 환상 조화. 영양까지 한층 업그레이드 된 브로콜리 건새우 볶음입니다. 오늘의 포인트, 위암에 좋은 브로콜리를 비타민 E가 풍부한 포도씨유로 맛과 영양 모두 챙겨보세요. 안녕!